사실 접속입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구멍 채를 위쪽으로 할 수 있게 다 체크합니다. 됐어요. 여기 맞게 됐죠? 됐고요.
브레이크가 변속기를 이쪽으로 보내겠네. 브레이크를 위로 보내고 조금 강하게 조이는 게 좋기 때문에 됐습니다. 기어우지 끼워주시고 다시 커버는 자 이게 브레이크 위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안으로 뻑뻑해요. 오히려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됐죠? 자. 들어가고요. 자, 이렇게 됩니다.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. 끼워주시고, 자, 다음 쭉 내려와서 브레이크죠? 브레이크도 설정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호징을 끼워주시고 됐죠? 됐습니다. 끼워주고 끼워줍니다. 쭉 간단합니다. 됐어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꾹꾹 눌러줍니다. 도착을 합니다. 죽어라! 아. 아, 미쳤어.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진 않네?
아, 뜨거. 됐습니다. 자, 버스 기름도 다 치겠습니다. 우! 일라! 따끈따끈 입고 왔습니다. 웨이크 센서인데요, 상품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를 있잖아요. 플러스를 하나 따와야 됩니다. 관자를 전부 다 변경을 해주고. 브레이크 센서 준비했고요. 보시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을 이렇게 들어오죠, 여기? 물이라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? 스루트론도 정상인데? 자, 뒤로 돌지 아니죠? 한 번 더 스루트론. 네, 딱 정상적으로 분리를 합니다. 셀프 브러니킹을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. 으이씨, 오, 손이 안 들어가네. 으쌰, 예, 됐고요.
굉장히 편합니다. 이쪽이요. 저스트 핏 딱 맞아. 이게 좀 받쳐줘도 돼. 길이 맞아. 짧은 가면 이제 다려서 찍어도 될 것 같아. 길로 가는 것 같아.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, 대략. 1.9 아, 프렌치 돌려드려. 지금 왜 이러지? 여기도 뭔가 가방을 다는 게 낫겠어요. 저희 또 가방이 있습니다.